쿠오쿠 보라매점. 여기 일단은 괜찮아. 밖에 손님도 꽉 차 있고, 쿠오쿠 본사 회장님께서 여기 보라매점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나한테 그 어떤 그 간절함이 눈빛으로 많이 보이더라고. 왜냐면 지금 사실상 이 버거 형이 마케팅 하는 게 지금 거의 대한민국 흔들고 있잖아. 맞습니다. 맞아? 22가지 신메뉴가 나왔어. 그 22가지 메뉴 중에 형이 픽한 메뉴가 이 세 가지 메뉴야. 간장하고 찜, 갓김치, 연어, 호토마키, 문어, 명란마요, 덮밥. 초대를 일로 와봐. 얘가 방송 한번 타더니 살이 더 쪘어. 여자친구 생겼어?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했어? 네. 이렇게 총각 행세했어? 뭐 여러 가지 요거 신메뉴 좀 나왔는데, 아니 원래 아구찜이 빨간색 아닌가? 원래는 좀 빨간색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간장으로, 간장조림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아구찜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약간 단짠단짠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이들도 좀 먹을 수 있고, 그치? 예.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요게 있잖아. 안에 보니까 김치가 있어. 이건 뭐야? 갓김치 연어 후토마키라는 건데, 갓김치를 이제 막기 안에 넣어서 갓김치의 톡 도는 맛으로 좀 포인트로 주는 메뉴입니다. 뭔지 알겠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상 안에 연어만 있어갖고 계속 먹다 보면 사실 질리거든. 사실 갓김치를 더 넣어서 재밌게 입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 상품이구만. 요거는 뭐야? 문어 명란마요 덮밥이라는 건데요. 초밥밥 위에다가 문어, 그다음에 명란마요 소스를 버무려가지고 위에 깔고, 위에 어린잎하고 날치알. 그래서 식감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궁채라는 식재료를 또 사용한 메뉴입니다. 오늘 메뉴 구성, 이거 신메뉴 구성 되게 괜찮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일단 한번 먹어볼게. 네. 맛있게 드시죠. 연예인병 걸렸다고 난리야 지금.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가 있어. 많이 깝싹대요 지금. 일단 처음에 너무 강한 걸 먹으면은 그 다음 게 맛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먼저 먹어볼게. 문어 명란 마요 덮밥. 이게 신메뉴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나한테 처음 시식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후쿠가 좋은 게 뭐냐면 전 연령이 다 식사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을 되게 잘 짜놨어. 나이 많으신 분 아니면 어린 아이들도 먹어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괜찮다. 조대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 자체가 되게 좋아. 일단 음식 자체가 거부감이 없어.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덮밥이에요. 잘 만들었어. 아주 좋아. 다음은 이걸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보이니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나 뭐? 이거? 일반적으로 호토마키 같은 경우도 사실 안에 뭐 연어 들어가 있고 뭐 기본 뭐 단무지 들어가 있고 그냥 기본 구성은 됐는데 여기다 갓김치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갓김치를 직접 넣었다는 거. 약간 퓨전 음식 같지만 한국인의 입맛을 잘 맞춰서 만든 음식이 아닌가 생각들어.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로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들이 도는데 김치 안 먹는 애들도 이거 주면 먹을 것 같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김치가 뭐라고요? 갓김치. 갓김치?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잘 만들었다. 하나만 더 먹어볼까? 이게 비주얼이 진짜 이쁘다.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안에 크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크래미, 그리고 새우튀김, 단무지. 나이스. 영양가 많아. 진짜 인기 많겠다. 이건 진짜 인기 많겠다. 다른 맛 표현이 없어. 진짜 맛있어. 자, 다음 음식은 이 간장 아구찜인데 사실 비주얼 자체가 되게 독특해. 원래 아구찜 진짜 빨간 거만 먹어봤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짜지가 않네 일단. 이 쿠오쿠 음식 원래 만드는 스타일이 그건가?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전연령. 그쵸, 전연령이 먹을 수 있도록 자극적인 음식이 없구나. 그래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나 이건 이렇게 넣으면 다 퍼먹겠는데?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짜고 빨간 거 먹었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이야 진짜. 간장찜 같은 경우도 간장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짜지 않고 좋았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전연령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맛이었고, 갓김치 연어 후토마키 같은 경우도 그냥 녹아버려 입안 들어가면. 근데 갓김치가 있어 진짜로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문어 명란마요 덮밥 같은 경우도 문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식감도 재밌고 훨씬 더 맛있어. 진짜 아이들이 엄청 퍼먹을 것 같아. 그걸 노린 것 같아. 좋아. 오, 신메뉴 되게 잘했네.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늘 이렇게 봐보니까 대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쿠쿠를 내가 벌써 한 100번째 방문해 봤잖아. 그치? 내가 예의 없는 사람들 좀 몇 명 봤다고. 초밥 같은 경우도 위에 생선만 띄어서 먹는 애들이 많더라고. 참 매너 없거든 그런 거.
아니 그거 힘들게 연내 주방장님 셰프님 만드셔갖고 해놨는데 한 30개 퍼간 다음에 위에 생선만 띄워먹는 그런 매너 없는 짓이 어딨냐고. 아까 또 막 젊은 애들 와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먹고 하는데 식사 예절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몇 번 했어. 쿠우쿠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부페잖아 사실. 사람들 욕심이야 욕심. 부페 오면 무조건 많이 퍼서 많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 많이 못 먹거든. 결국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딱 자기가 먹을 만치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잔반은 남기지 말자. 소수의 몇 명 때문에 다수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간장하고 찜, 갓김치, 연어, 후토마키 그리고 문어, 명란마요, 덮밥 요거 세 가지가 버거영이 픽한 메뉴입니다. 여러분 쿠우쿠 매장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인사됩니다. 짜세 나와요. 쿠우쿠니까. 실례 안 되면 이따 갈 때 용돈이랑 예, 차비 예. 조금만 주십시오. 드려야죠.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고충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너무 막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아, 그건 진짜 없어져야 돼. 네. 그리고 빌지 알죠, 빌지. 네, 빌지 알죠. 네. 그 빌지를 살짝 여기 넣어가지고 또 그냥 나가는 손님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그냥 가는 건 좋은데 그 빌지는 또 구웠으면 좋겠어. 우린 또 써먹어야 하거든, 그거는. 아, 네.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거 진짜. 네, 그거 난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지 돈 안 내서 화나는 건 아니에요. 돈 없다는 사람 밥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빌지는 왜 가져가냐고, 내일 또 써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왜냐면은 그 결국은 여기 가게에 그런 네. 물품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신경 써서 사서 이렇게 했는데 그 그런 거 가져가는 건 진짜 좀 잔발이야. 그거. 근데 사실상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음식을 다 맛봤는데 예, 예, 예. 확실히 여기 보라매 매장 같은 경우 후후 여기 보라매 매장 같은 경우 엄청 커요. 예, 예. 공간도 굉장히 넓고 예. 손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하시고 나서 어떻게 좀 그래도 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전해 들으셨죠?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할 때에 뭐 알다시피 코로나가 좀 터졌어요. 한참 좋은 얘기 많이 들으려고 할 때에 진짜 네. 대표님 정말 잘 버티셨어요 진짜. 아, 멋진 분이십니다 네. 진짜. 자 그러면은 소장님 네. 나가서 노란 술 한잔 일단 먹고 있자. 네. 아, 막 먹고 있다가 형님 끝나십시오. 어두워지면 그때 형님 모시고 피파드로 가자고. 네. 형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자 조대리. 예. 백이사. 예. 어려워? 안 어려워. 응?